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CCTV 자가 셀프로 CCTV 설치하는 방법 올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카메라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하이크비전 8채널 CCTV 카메라 8개를 달수 있는 8채널 카메라고요. 저 DVR 녹화기죠. 지금 모니터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 DVR 8채널 채널에 저 DVR에 사용할 CCTV 카메라 5대, 그리고 여기 이쪽에 저 IP 카메라가 한대 있다고요. IP 카메라 여기 IP 카메라 한대. 이렇게 해서 카메라 6대를 샀어요. 샀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동영상도 올렸습니다만 IP 카메라 구입 시 선택시 고려 사항. 저는 물론 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제품을 사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IP, 요즘 이제 옛날, 요게 이제 구형이라고요. 구형 CCTV. 구형 CCTV라도 화질이 요즘 뭐, 그냥 엄청나게 비싼 최고 좋다는 블랙박스에 비해서도 화질 눈곱만큼도 안 떨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이제 그 다른 동네 가서 내가 땅을 샀고요. 거기다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한동 지었고, 근데 벌을 갖다 놓으려고 비닐하우스를 지었어요. 게다가 이제 매일 거기 있는 게 아니니까 CCTV로 설치하려고 이제 사다 보니까 이게 참 내가 조금 전에 올린 영상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돈을 물쓰듯 하니까 돈인지 물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주 그냥 돈이 이제 말라가지고 지금 저 저수지 바닥 쫙쫙 갈라지듯이 아주 그냥 목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을 덜 들이려고 이 DV 이걸 좀싼걸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8채널 녹화기 약 13만 원, 카메라는 평균 한 대에 한 2만 원꼴. 그렇게 싼데도 이게 구형 아날로그 방식이니까 싼 거예요. 그런데 옛날 이런 구형 아날로그 방식의 CCTV를 설치하셨던 분들이 자꾸 IP 카메라로 바꾸는 추세예요. 왜 그러느냐? 저는 상관이 없지만 이걸 전부 선을 연결해야 되게. 아니 이게 지금 저 아날로그 방식이니까 이 카메라까지 선을 연결을 해야 된다고요. IP 카메라는 무선이잖아요. 그래서 무선으로 이제 IP 카메라를 바꾸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무선은 많이 들어가죠. 만일에 내가 이 무선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8채널에서 CCTV를 시스템에 넣으면 100만 원은 가져야 돼요. 그것도 최소 가격으로. 근데 요거는 다 해서 요거 13만 원하고 카메라 한 2만 원? 평균 2만 원? 한 1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싸요. 그래서 이걸로 했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한 대를 설치를 했고, 엊그제 여기 설치를 해서 이제 내가 다 올려놨대. 오늘 두 번째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도 영상을 한번 올리는 게 쉽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잘라서 요거 있는 거부터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IP 카메라가 아니고 구형 아날로그 방식의 CCTV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가 충남 예산이고요. 예산 읍내에 나가서 전업사에 가서 내 CCTV 케이블을 사가지고 왔어요. 엊그제 내가 올렸죠. 그러면 이제 CCTV 케이블을 지금 내가 이제 제대로 된 건데 잘라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케이블 TV 같이 그런 CCTV 케이블이라고 이게 요거를 이제 적당한 이 길이로 이제 잘라가지고 벗김, 휴이복을 벗기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맨 겉에는 그러니까 은박지로 감싸 있어요. 은박지로 이런 그 신호 간섭이나 잡음이 들어가지 말라고 CCTV니까 은박지로 감싸 있고 그 은박지 안에는 실드선이라고 요 가난 구리선이 그물같이 이걸 감싸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선입니다. 그 실드선이 감싸고 있는 선과 그게 감싸고 있는 선 하나 이렇게 두 가닥이 요게 CCTV에 연결할 거예요. 지금 요 피부 그물같이 씌워진 실드선 하나하고 그 그물 같은 그 실드가 요 감싸고 있던 선 하나 요렇게 두 개를 오늘 CCTV에 연결을 할 거고요. 내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 이거는 지금 이게 RAC 단자입니다. 하이크비전, 제가 구입한 하이크비전 8채널 DVR 녹화기는 이게 BNC 단자가 달려 있어요. BNC 단자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요거하고 호환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BNC 단자에 요 RAC 단자를 끼울 수 있는 젠더를 여기다 끼워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게 접촉 불량이 생겨서 화면이 지직 지직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로스플라이어라고 이제 꽁불이 약간 찌그러뜨렸어요. 빡빡빡하게 들어가게 그렇게 했더니 잘 되고, 지금 요거를 자른 이유는 이 선을 이게 막 수십 메타 이렇게 가면은 비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 케이블에다가 이끼에서 잘라낸 거예요. 이걸 잘라가지고 요것도 자 요것도 잘랐습니다. 자르니까 똑같아요. 자 이렇게 벗기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은박지가 하나 들어있고 은박지 속에 요 그 구리에 있는 가나다란 선이 그물이 짜여져 있어. 이거 실드 선이라고 은박지나 실드 선이 이제 잡음 제거 기능이에요. 그게 저의 전파 간섭을 받지 말고 화면이 깨끗이 나와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 요거 세 가닥은 빼놓고 여기 이렇게 실드 선. 실드선이 감싸고 있는 선과 실드선 요거랑 아까 그 선하고 같이 이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CCTV에 연결하고 여기 세 가닥이 남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올렸습니다. 한 선은 음성이라고요. 여기 아까 얘기한 거 여기 DVR 녹화기에 선이 들어가는 게 음성이 한 선이 들어가는데 제가 구입한 카메라가 워낙 싸구려 카메라를 구입하다 보니까 음성이 없어요. 무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선은 저는 안 써먹어요. 그럼 이 두 선이 뭐냐? 내가 볼 땐 전원인데 이건 안 된다니까요. 지난번 영상을 보셔야 돼요. CCTV 자가 설치하실 분들은. 이 두 선은 내가 볼 땐 전원이지만 여기다 전원을 연결하면 100%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DC는 전압 강화가 심해서 이렇게 길게 가면은 무조건 안 돼요. AC는 뭐 몇 킬로로 가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요거는 길어도 돼요. 요 케이블요. 요 케이블선은 RAC 단자 요 영상 케이블선은 길어도 뭐 몇백 메타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데 요 두 선은 내가 볼 때 전원인데 여기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실내배선은 이런 선을 사지 말고 이 전파사 말고 전업사. 전업사에 가면은 스피커선이라는 게 있어요. 빨강 파랑 혹은 빨강 검정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가는 산 그 한 롤에 그 얼마 하지도 않아요. 몇천 원이나 한 만 원 그 싼 케이블을 쓰는 게 낫고 오늘은 이제 요 밖에다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밖에는 이런 선으로 해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가닥만 써먹고 이 세 가닥은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접어버렸습니다. 혹시 카메라를 여기서 연결을 하고 또 길게 이어서 다른 쪽에도 카메라를 연결하면은 요 두 가닥을 써도 될 것 같지만 저는 안 해봤어요. 그러나 그거는 요 실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음 제거 기능이 없다고 화질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저는 CCTV 전문가가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를 합니다. 내 머리 털라고 난생 처음 설치해보고 오늘 두 번째 설치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카메라 선은 아니고 분명히 전원인데 전원은 무조건 100% 안 돼요. 내가 전기 오매 법칙 I니콜 R분의 V까지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가닥을 요거 이제 실드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잘라낸 요 케이블 요거는 한 10판 몇 메타 되는 선이고 요거는 여기다 이을 단자입니다. 단자 선을 요 단자가 이렇게 긴 것도 있어요. 근데 비싸니까 저는 이제 굴러다니는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잘라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지금 요 실드끼리 이은 거예요. 실드끼리 있고 그거를 적당히 마무리해서 이제 요거도 요거는 그 선이 두 가닥에 가야 되니까요. 자 일단 실드 선 한 거를 테이프로 딱 테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실드가 감쌌던 선하고 또 길게 나갈 케이블하고 이제 그걸 요거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묶어준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프야 뭐 본인이 알아서 잘 감으면 되고요. 특히 밖에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잘해야죠. 여기다 끼울 때 이게 접촉 불량이 나니까 저는 여기를 그 로스플라이어로 좀 확 찌그러뜨리면 안 되고요. 살짝만 찌그러뜨려서 껴보면 되죠. 뻑뻑하게 들어가면은 되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젠더를 하나 통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거나 충격이 가면 여기서 지직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저 감안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것도 이제 밖에 카메라에 연결할 전원을 지금 내가 버릴까 하다가 잘라낸 220볼트 전원 단자를 그래도 제 나름대로 잘라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원을 연결하려고. 이까지 거, 콘센트는 얼마 안 하지만 지금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 찾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지금 쓰는 거고요. 아, 이렇게 쓰면 되죠, 뭐. 지금 뭐, 비닐하우스 지을 때부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돈이 메말라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여기 지금 바퀴입니다. 여기가 바퀴인데 여기 윈치를 매달아서 250kg, 220볼트로 작동하는 250kg 윈치를 달아서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 이제 비닐과 보온도 깨고 위로 쪼르르 올라와요. 여기 이제 양봉이니까 이걸 붙여야 된다고요. 벌이 있음, 벌에 쏘일 수 있으므로 조심하세요. 또 CCTV 이렇게 달았어요. 여기를 CCTV를 천장에다 달을까, 이쪽에다 달을까 연구를 하다가 요 비닐하우스는 골조 비닐하우스 짓는데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이전 영상들을 보세요. 저는 골조 위에 보온덮개를 씌우고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씌우고 그 비닐 위에 보온덮개를 또 씌우고 그 위에 비닐을 또 씌우고 그리고도 양쪽에 보온덮개를 또 씌우고 그리고 입구는 이렇게 또 다시 프레임을 짜서 이게 포장마차 그 천막이라고 천막지인데 두 겹으로 그것도 이거 방수 천막지지만 두 겹으로 했지만 한 대잖아요 바깥에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붙이면은 습기도 찰 것 같고 그래서 여기다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현관에다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벌이 지금 있는 게 벌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비닐하우스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안에 지금 저 농사용 전기도 신청을 했고 전기난로 두 개를 좀 피우고 있고요. 이용을 해놔야 돼, 벌 키우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CCTV 녹화 중입니다. 열지 마시고요. 한전 혹은 관공서에서 나오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써놨습니다. 써놨고 여기 윈치가 220볼트로 작동하는 250kg 짜리에요. 이게 500kg 이상이 되면 굉장히 비싸요. 그나마 제일 저렴하게 산 게 250kg 짜리를 산 거고요. 여기 스위치를 누르면 윈치니까 쭈르륵 올라왔다가 스위치를 내리면 쭈르륵 내려가게 장치를 했고 여기다 설치를 했어요. 여기다 설치를 했고 요 CCTV 카메라가 이제 하도 저렴한 걸 사다 보니까 원래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제어가 되지만 이게 자동 제어가 안 돼요. 이게 손으로 돌리면 360도 회전하고 상하 좌우 다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하면서 모니터 보고 이제 이거 맞추고 그리고 이제 이 모니터 전원 요 이제 CCTV 카메라에 들어가는 전원이 어댑터에서 12볼트가 들어간다고요. 여기 어댑터까지는 220볼트가 들어가고 지난번 영상을 보셔야 돼. 그래서 요 전원선을 아까 본 그 케이블 CCTV 케이블에 있는 선에 연결하면 100%가 아니고 1000% 안 돼요. CCTV 셀프 설치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원선은 따로 연결하고요. 다행히 저는 이 윈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전원을 여기까지 끌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원을 여기까지만 이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어댑터에서 나온 선은 CCTV로 바로 가니까 이건 DC가 한 뭐 요 정도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한 1m, 2m, 한 3m까지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한 5m 이상 벗어나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 DC는. 근데 뭐 몇십 m를 갔다? 그러면 뭐 100% 안 되는 거죠. 그래,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자,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도 이것도 이게 높이가 3m라고요. 한 요소를 내가 좀 높이 졌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여기 양쪽에 이게 휘어졌으니까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고 이것도 높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고 요 윈치를 조작하는 선이 좀 짧아요. 그게 좀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이제 구멍 뚫어서 나사로 조였고요. 지금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전원을 연결을 해가지고 전원을 연결을 해야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원을 연결하고 요 카메라를 이제 적당히 이제 여기서는 육안으로 조절만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우스 안에서 모니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니까 여기 이거 이제 선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입구 지금 CCTV 설치한 입구 화면이 다 보이잖아요. 아까 사다리 있던 자리 다 보이고. 자, 지금 이제 이거 와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 그러니까 하이큐비전 프로그램을 이렇게 깔면은 이게 나와요. 나와서 이 카메라 녹화를 어떻게 할 거냐? 녹화를 여기 지금 내 지난번 영상 얘기했습니다만 여기다 만약에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를 달았다면 카메라 한 대라면 1년 내내 녹화해도 남고요. 두 대라도 아마 1년 쪽 녹화할 겁니다. 지금 이제 총 5대 현재 3대 더 남았으니까 더 지금 설치를 할지 일단 두 대를 설치를 했고요. 카메라 녹화는 하여튼 뭐 그냥 연속 녹화해도 용량이 얼마 안 나와요. 연속 녹화하고 이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설정을 해놓고 카메라 각도를 약간 여기 지금 내가 밖에 나가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녹화된 화면을 보는 거고요. 자, 카메라를 조금 조절을 했고 이게 누군가 와서 앞에 와서 뭐 조작을 하려면 일단 보이잖아요. 이게 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광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근데 그냥 놔뒀어요. 일단 내부 카메라. 그러니까 요게 꽂아보니까 3번이더라고요. 원래 거는 4번. 먼저 맨 처음에 다른 건 4번이고. 그래서 카메라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요 정도 이제 일단 맞춰줬잖아요. 이런? 끝나버렸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CCTV를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두 번째 설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케이블, 지난번에는 이걸 내가 자세하게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케이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린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은박지. 요거는 RAC 단자를 잘라가지고, CCTV 케이블 선에 연결하기 위해서 선에 피복을 벗긴 거고요. 원래 CCTV 선에는 그 피복을 벗기면 은박지가 들어있고 은박지 안에 실드 얇은 구리선이 그물망 같이 쌓여있고 그 안에 선이 하나 들어있고 그게 두 가닥이라고 실드도 한 선, 그거 두두 선 그리고 세 가닥이 또 있어요. 그세 가닥 중에 하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는 음성인데 저는 카메라가 워낙 싼 카메라를 써서 음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선은 안 쓴다 치고 그러면 두 선은 이게 분명히 전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카메라를 연결을 해도 될 거는 같지만 카메라는 여기 있어 이렇게 요게 실드라는 게왜 있냐면은 신호 간섭 옆에서 잡음 막 자동차 빵빵거리고 이래도 바람 불어도 여기가 화면에 이상이 없더라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남는 선두 선은 그런 것도 없는데 거기다 카메라를 연결하면 이거보다 화질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외 배선을 할 때는 이걸 써야 되겠지만 실내 배선 어차피 딱두 선밖에 안 쓰니까 그 스피커 선을 사가지고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는 뭐 어차피 사다 놓은 선이니까 있으니까 지금 설치를 한 거고요. 카메라가 총 대수로는 IP 카메라인데, DVR입니다. DVR이 구형이지만 아주 화질은 막 끝내주고요. 이 IP 카메라하고 장단점은 뭐냐면 가격 차이에 있어서는 뭐 거의 뭐 5배에서 한 10배 차이 엄청난 차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DVR로 했고, 장단점이 있어요. 이건 무선이지만 무선이라고 뭐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유선은 선을 이렇게 직접 연결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뭐큰 건물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CCTV 업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지만 저같이 이제 자작 셀프로 설치하려면 건물이 크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IP 카메라를 뭐 해야 되겠지만 IP 카메라는 우선 비싸요. 카메라 이게 하여튼 최소한도 한 6, 7만 원 이상짜리는 주셔야 되고 비싼 거 몇십만 원짜리도 카메라 안 돼. 이게 제가 산 거는 이게 한 4만 5천 원이 정도에 산거 같아요. 몇달 됐으니까요.
이 와이파이 지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되는데 이 IP 카메라를 산 이유가 여기 비닐하우스에 설치를 해놓고 내가 집에 와서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와이파이 존을 벗어나면 조작이 안 돼요. 아이고 맨날 며칠 고생을 하다가 이게 아주 원격 조작이 지원이 안 되는 모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지금도 그 들어가서 검색해보세요. IP 카메라 그 원격 조작이 안 된다는 말은 어떤 카메라 설명에도 그런 건 없어요. 와이파이 존에서 잘 된다는 것만 나오지. 이게 다시 말해서 좀 비싼 카메라는 원격 조작이 되고 싼 카메라는 원격 조작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꼭 원격 조작이 필요하고 싼 카메라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판매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제가 IP 카메라 구입 시 참조상에서 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CCTV 케이블에 있는 선 있는 게 중점이고요. 일단 카메라 두 개를 설치했다는 거. 이게 DVR, 하이크비전 DVR 8채널짜리이고 현재 카메라 두 개를 설치를 했고 아직 세 개가 남았는데 어디다 설치할지 아직은 미정이고요. 지금 너무 추워요, 밖에. 예, 그래서 설치하는 대로 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